이번 에피소드는 코멘트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코멘트는 이렇게 두 개의 라인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코멘트라는 것은 단축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VS 코드 단축키는 다 익히셨죠? 예, 단축키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그리고 블럭 코멘트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블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별표가 붙어있는 얘는 별다른 딱히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블럭 코멘트는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두 줄 이상의 라인들을 코멘트로 처리할 때 이런 식으로 슬래시와 별표 시작하는 부분이고 마칠 때는 슬래시와 별표와 슬래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 블록 코멘트는 상당히 요긴하게 쓰일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두게 되면 현재는 블록이 지금 코멘트가 아닌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는 그죠?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컴퓨터는 이것을 코드로 인식을 하죠. 그런데 여기 하나 지금 두 개의 슬래시가 표시되어 있고 밑에도 두 개의 슬래시가 추가되어 있죠. 여기 있는 슬래시 하나를 치우게 되면 블럭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밑에 있는 이 부분도 다 블럭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죠? 이렇게 처리해 줘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요만큼이 코드로 인식되고 있고 다시 하나를 치웠을 때는 요만큼만 블럭이 처리가 되고 그러니까 슬래시 하나로 전체 영역을 코드로 하거나 혹은 코멘트로 하거나 마음대로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 한 칸 비워야 된다는 점. 그렇게 해야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아, 그리고 다큐멘트 코멘트가 있는데 다큐멘트 코멘트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다큐멘테이션이 어디에 쓰이는 건지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처리하는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나중에 다큐멘테이션 파트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이건 24장에서 다뤄요.